은혜로운 사랑의 햇빛 아래 선군 조국의 미래를 떠밀고 나갈 믿음직한 육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가고 있는 우리의 학생 소년들 속에는 삼중용의 붉은기 평양 칠골소학교의 축구 소조원들도 있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친 이 학교 운동장에서는 희망의 나래를 펼친 꼬마 축구 선수들의 열기뜬 훈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조국의 용예를 떨치는 나라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는 아름다운 꿈을 안고 열심히 훈련하는 축구 서조 원들. 우리 학교에서는 축구 서조 운영을 학교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체육교원 림용학 선생이 담당한 축구 서조는 평양시와 전국적인 축구 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라나 여러 중앙체육단들에서 기둥 선수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다르기와 떼몰기를 제법 능숙하게 해나가는 꼬마 축구 선수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느라니 선군 조선을 명성 높은 축구 강국으로 만드시려고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들의 축구 학급을 내오도록 해주시고 축구 선수 후비 육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격려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이 학교의 축구 서조 운영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학교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교무 행정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실속 있게 내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힘을 놓고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체육에 취미가 있고 운동 감각이 빠를 뿐 아니라 영민한 학생들로 축구 학급을 묻고 그들 속에서 보다 우수한 적성 체질의 학생들을 소조에 망라시켜 훌륭한 축구 선수 후비로 믿음직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조원들이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간직하고 선군 조선의 용예를 빛내갈 소중한 마음을 세교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조에 망라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해서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망성이 좋은 학생들로 축구 소조를 꾸려놓고 교수 훈련을 소학교 시기의 육체 발육과 심리적 특성에 맞게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데 모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학교 단계에서의 교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특성과 체질에 맞는 훈련 방법과 수단을 부단히 개선하고 연구하여 축구 기술 동작과 자세를 정확히 습득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공을 잘 다루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순차성의 원칙에서 가르치면서 공 접촉률을 높이고 그 과정에 몸 유지 능력과 정확한 자세에 대한 표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선수 후비 육성 사업을 책임졌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체육교원 림용학 동문은 축구 서조원들 모두가 여러 가지 기초기술 동작들을 정확히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축구공의 물리적 특성과 공의 비행 원리를 비롯해서 기초 리듬 교육에 선차적인 힘을 돌렸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녹화 자료들을 이용한 기초기술 교육을 어린 서조원들이 그 원리와 묘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잘 배워주고 있습니다. 소조원들의 체질과 심리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훈련 지도 방법도 적극 탐구해서 교수 훈련을 순차성의 원칙에서 실속 있게 하고 있는 림용학 교원. 그는 나이가 제일 어리고 축구를 처음 배우는 1학년과 2학년 소조원들에게 각별한 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공과 친숙해지면서 공다리기 동작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차기 동작을 공의 성질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착실히 배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운 기초기술을 부단한 반복 동작을 통해서 숙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소조원들 속에서는 기초기술 동작들을 숙련 공고화시키는 것과 경기 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기술훈련과 전술훈련을 배합해서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학교 학생들의 체질에 맞게 운동 감각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기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교치성과 유연성을 해결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축구 소속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세워주어 그들의 훈련 요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평양 7골 소학교 교원들의 뜨거운 지성과 노력에 의해서 축구 소조원들의 기술 수준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축구 소조 활동도 잘하여 아버지 장군님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녕 은혜로운 태양의 빛이 있어 이 땅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 새 세대들의 푸른 꿈을 마음껏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이 있어 주체 체육의 대는 굳건히 이어질 것입니다.